여러분들과 함께 홈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김천상무의 캡틴 우리 정승현 선수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김천상무 정승현입니다. 네,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네.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홈트레이닝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. 네. 제가 오늘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가볍게 할 수 있는 푸시업과 복근 운동과 플랭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깨 넓이만큼 일단 팔을 벌리시고요. 너무 간단해서 푸시업은 설명할 게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엎드려 꽂히시면 됩니다. 저도 팔 넓이만큼 벌리고 이렇게 벌리시고 이제 엉덩이를 너무 이렇게 올리시지 마시고 너무 내리시지 마시고 해주세요. 팔을 이렇게 어깨 넓이만큼 또 벌리세요. 네. 그리고 이거 뒤꿈치 양쪽을 뒤꿈치를 네. 터치하면 되나요? 네. 이 외복사근이라고 하죠. 하고 계신가요? 오, 네, 굉장히 굉장히 쉽죠. 이 정도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대로 300개 하겠습니다. 지금. 네. 잠시만요. 팔 올리시고요. 이 발가락 있잖아요. 네, 발끝이요. 네, 발끝을 최대한 다리 펴주시고요. 네. 발끝을 다는 거예요. 대신 다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한 번. 아, 제가 다리가 길어서 잘 안 나 있는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최대한 하시는 만큼 팔을 좀 올려주시고 네. 이제 V자를 만들 거예요. 네. 진짜로 버틴 게 아니고 잘 보세요. 힘들어도 참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다리가 굽혀지시면 안 돼요. 아~ 펴주시고 네. 팔 펴주시고 이렇게 같이 올라오세요. 자 여러분 세 번째 동작으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부분은 난이도가 있는 거라서 이제 차근차근 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시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저처럼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두 번째 동작만 열심히 해주셔도 됩니다. 두 번째로 이제 플랭크 네 많이 해보셨죠? 네 플랭크는 저도 굉장히 하죠. 근데 이제 플랭크를 하면서 일단 이제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힘들면 하나 막 이렇게 막 처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엉덩이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일단 가장 플랭크에서 중요한 것은 엉덩이가 있잖아요. 네.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힘을 꽉 주고 배꼽에도 힘을 꽉 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너무 이렇게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뒤로 가도 안 되고 딱 이제 얼굴 주먹이 얼굴에 딱 보일 정도로 네, 눈에 딱 눈 옆에 네. 있을 정도로 네. 올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? 엉덩이를 힘을 꽉 줘보세요. 아, 와. 사실 이거 집에서는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엉덩이를 이렇게 만져주셔야 돼요. 아. 힘이 들어가는지 네, 여러분 2인 1조로 하면 굉장히 네.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. 네 이렇게 우리 정승현 선수와 함께 배워보는 홈트레이닝 시간이었는데요. 와 오늘 너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만큼 김천상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함께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? 네. 김천상무 파이팅! 네. 감사합니다.